전국!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곳 넓은 공선운동장을 가득 메워주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사회담당 송혜가 먼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전국 노래자랑 오늘은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명산의 고장, 천하명산의 고장을 찾아왔습니다. 아라리의 숨결과 함께 그야말로 푸른 산천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 명산의 고장 강원도 정선군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는 21번째 맞는 강원도 정선 아리랑제가 열리고 있어서 모두 축제의 분위기 속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아리랑제를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하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 저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저 대형 5세 에드베린이 두둥실 떠 있고 그냥 넘겨봐도 푸르르고 넘겨봐도 푸르르고 정말로 평풍 같은 고장이 없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명소에서 보내드린 전국 노래자랑 먼저 여러분들이 초대한 초대 가수의 노래부터 듣겠습니다. 유혹이라는 노래를 노래자랑에서도 많이 불렀습니다만은 젊은 층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재영 양이 나와서 신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대단한 너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오세요.
전국 노래자랑 정성군 편. 많은 분들이 공성을 운동장을 가득 메우신 가운데 축제의 분위기 속에 또 이 고장을 대표하는 분들이 1차, 2차 예선을 거쳐서 당당하게 여러분을 대표해가지고 이 자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실 적마다 열렬하게 응원과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출연자 나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에서 감사합니다. 선녀와 나무꾼을 불러드립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거나 어느 골짜기 숲을 지나서 단둘이 처음 만났죠. 하늘의 뜻이 없기에 서리에 하면서 행복이란 어째 놀라고 무신 사랑 습니다. 다음 여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남면에서 온 김정란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불러드립니다.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기 싫어. 희미한 천둥불 밑에서 내 모습 초라한 것 같아. 또 인사하세요. 부산에서 날로온 부산 갈매기입니다. 아리조나 카우보이 불러드립니다. 카우보이 아리조나 카우보이 광야를 달려가는 아리조나 카우보이 박재찍을 말아들고 역마차는 달려간다. 저 멀리 인디안에 목소리 들려오면 고갯는 머주막 집에 아가씨가 그리워 달려라 영마야 아리조나 카우보이. 다음 분에게 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예, 미래 관광 산업을 주도해 나갈 관광학도 엄명옥입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예. 정선에 와서 또 관광학도를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이 고장이 앞으로 정말 천하명산도 있겠다. 예. 정말 관광의 고장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라고 믿는데. 예. 어느 학교입니까? 예, 강릉대학교 관광경영학과 2학년입니다. 아, 관광경영학과. 노래 무슨 노래 하실래요? 예, 저기 염수연의 사랑의 자리요. 사랑의 자리 좋지요. 사랑의 자리 보내드립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또 초대 가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노래, 노래자랑을 통해서 많이들 배우시고 같이 부르셨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정선으로 가서 넘고 이렇게 되는 노래. 김혜연 양이 나오겠습니다. 자기 히트곡을 이렇게 엮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야죠. 반갑습니다. 서울에 있나 대전에 있나 대구에 있나 정선 정선에 있나 나 홀로 남겨두고 어디로 갔나 봄이 오면 돌아온다던 그 사람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그리움에 어느새 글써 그림을 만나러 서울 대전 대구 정선 찾아봤지만 아무데도 간 곳이 없더라 헛수고더라 나는 그만 주저앉아 전국 노래자랑 정성군 편 다음 분에게 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아이고, 아유, 뭘 또 이렇게 한 보따리 가지고 나오셨나. 아유, 네, 우선 인사부터 하세요. 정선 땅의 공기처럼 상큼한 여자 주은주예요. 네, 아유, 그냥 어쩐지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그런지 상큼한 것 같아요, 기분이. 이 뭘 또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요. 네. 저기 정선 지가 지방에서 나는 찰옥수수예요. 아, 정선에 예. 신토부리 찰옥수수. 예, 예. 아, 그렇네요. 아, 이게 정말 아, 이거 본토백이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죠? 아, 보기만 해도 무슨 찰져 보이고. 예. 네. 이 저 정선의 신토부리 찰옥수수는 한번 드셔 보실래요?
아유 맛있게도 잡수시네. 배가 고프셨나봐. 정신 드셨어요? 어? 정신 잡수셨어요? 뭐 먹는 데는 맛있지는 거 아니에요. 맛이 어떠세요? 정말 착이네요. 두말할 것도 없죠? 두말할 것 없으면 말고. 예. 일단 먹어봐야 알아요. 그죠? 그래요. 예. 이제 정신 차려 주소. 예. 노래 무슨 노래 하실래요? 전민경의 추억의 남자요. 좋습니다. 추억의 남자 박수를 쳐주세요. 아직도 무슨 이별이 남아있는 것처럼 아쉬운 듯 돌아보면 떠나가지 말아요. 어쨌든 내 사랑이 남자분 인사하세요. 네, 미래의 정선을 짊어지고 나갈 힘차고 용기 있는 김학성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친구여 불러드리겠습니다.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옛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점 찾아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물 감네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 부푼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다 우리 구생 약속 어디에 잘 부르셨습니다. 다음 여자분 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남면의 심수봉 강숙현입니다. 미워요 불러드리겠습니다. 든든하신 남자분 인사하십시오. 네, 신동섭 명가수 김성봉이랍니다. 돌아가는 삼각지 불러드립니다. 삼각지도 다리에 구준비는 나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눈물 흘려서 한숨 짓는 좋은 사나이가
지금까지 땡 맞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정말 아주 실력들이 좋습니다. 뭐 3년 전에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 즐겼습니다만은 노래 수준이 굉장히 더 올라가시고 또 선곡도 각자가 특이하게 재미있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정성군 편 이곳에서는 21번째 맞는 아리랑제를 맞이해서 정말로 각 분야별로 단일 행사가 많이 베풀어져서 모두 참여자요 모두 다 출전자입니다만도 아주 모두 축제의 분위기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사투리 경연대회가 또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수했던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정말로 단일 행사로 끝나기 너무 아까워서 전국에 좀 소개를 시키려고 모셨습니다. 박수로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어서 나오셨어요? 네. 인사하십시오. 보이소서. 마커 피네죠. 나는 그 난민에서 온 정정결 해요. 네. 안녕 휴. 나는 남면 낙동에서 사는 유복순이라고 하지 않소? 예. 나는 노래자랑 진행하는 송해라고 하지 않소? 아이고 아주머니 오래간만이요. 아유 경희 아버지가 웬일이에요 야. 아주머니는 그 올해 부심을 울면 해서. 아이고 말도 마오. 세사 지지발을 다섯을 낳았지 않소? 그렇죠. 1숙에 2숙에 3숙에 4숙에 막내의 딸은 말숙이라고 쟤 낳았더니 이놈의 지지바들이 머슴하더라고 붙어가지고 바람이 나서 얼마나 도로 댕기는지 그거 잡으러 댕기다 새가 쑥 빠질 뻔하고 그 비탈밭에다가 강내백이 모신 거 짠소. 아 그럼 저 운모태 뺑상 밑에 그 빈다락밭에는 아무것도 못했겠네. 감자를 신 거 짠소. 아이고 자 아주머니 우리 나물이나 뜯으러 갑시다. 아, 그럽시다. 야. 우리 올라가는 도중에 야. 정선 아리레이나 한 마리 하고 갑시다. 아 그냥 올라오. 야. 아, 참 좋죠. 야. 한치리산에 곤두레 딱주기 님의 맘만 같으면 홀같은 흉년에도 봄사로 나죠 아리랑 아리랑 아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형이 아버지요 야. 나물 많은데 올라가 나물 떠들어 갑시다. 6시네. 미 저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서둘케이가 나와요. 서둘케이 지내면 조금 가면 넓은 마당 같은 데가 나오는데 거기 가면 곤치 곤두레 딱죽여 개락이래요. 아주 그만해. 야 얼른 갑시다 우리. 아 여 마크 나물이야 이제 다 아이고, 왔네요. 참 좋네요. 아, 이 곰치... 경야배 많이 뜯어요. 야 말숙이 어머니요. 이 곰치는 뜯어다가 돼지고기를 사다가 쌈 싸먹고 곤두레 딱죽이는 말려두었다가 입맛이 없을 때 무쳐도 먹고 서울에 있는 아새끼들도 좀 보내주고 그래야죠 뭐 말숙이 어머니 많이 뜯어요. 야 나는 이 곰추를 뜯어가지고 야, 야. 정상 군수 양반이 야. 우리 촌사람들 잘 사나 야, 야. 못 사나 야. 보러 자주 나오지 않소. 아 그렇죠. 감제 봉쇄를 해가지고 취장을 발라가지고 아 쌈을 싸자수라 할라 하는데 어떨까요? 야. 아이고 그 영감 저 앉았는데 그 뭐 알로바리 쳐가지고 뭐 우째려 그래요. 그래리었다. 예. 아이고 세상. 예, 앞으로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더 멋있는 사투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두 분 수고하셨어요. 예, 예. 뭘 가지고 나오셨어요? 오늘 나무를 참 좋은 걸 많이 뜯었거든요. 아이고 왜 바지를 자꾸 올리시고 그러실까? 이걸 예, 가져가셔서 네. 감자 봉쇄에다가 취장을 발라가지고 세미를 싸서 잡수면요 네. 맞박에다 소가지를 패도 모른대요 야 조심하세요 야 나물에 처음부터 뭐에다 뭘 싸요? 감자 곰추나물에다가 곰추나물에다가 감자 봉쇄를 싸고 감자 봉쇄가 뭐고 감자로 만든 건데 싸고 싸서? 거기다 취장을 발라가지고 취장이라는 게 또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드는 된장 된장 취장 그걸 네. 발라가지고 네. 잡수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맛박에다 소가지를 패도
모른다 잔소야. 아이고 참. 마빵에다 뭐를 패요? 속가지를 패요. 속가지가 뭐고? 야물어서. 속가지가 야물어가지고. 아 속가지가 야물어서. 야 여기다 패도 모른다 잔소. 도토리나무 뿌리를 패지 왜? 세상 얼마나 맛있으면 그랬소야. 얼마나 맛있으면 이마에다가 장작을 패도 모를까. 아이고 참. 아 정말 재밌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사투리지만도 의미를 살펴보면은 그 표현이 깊숙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요게 저 곰초곤드레가 들어있지 않소. 곰초곤드레? 야. 아유 나 참 좋은 건 좋은데 이마에다가 장작을 패지 마소. 오래오래 사시오야. 감사합니다. 네, 두 분에게 박수 예. 보내주세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맛있는 표현도 많고 맛있어서 죽겠다는 표현까지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맛있는지 이마에다 소나무 장작을 패도 모른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고맙습니다. 자 전국 노래자랑 강원도 정선군 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이 준비하는 동안에 또 초대 가수 모시겠습니다. 금년은 풍년이죠? 네? 금년은 만풍년이죠? 이 가수는 보기만 해도 그냥 배가 불쑥 나오고 풍성해집니다. 우리 방실 씨가 나와서 신곡으로 난 아직 당신을 보내지 못했어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오세요. 걸었어요. 당신이 생각이 나서 얼마를 더 괴로워야 당신 잊을 수 있나요? 말로는 당신을 보내놓고 마음은 잊지 못하는 나 지금 외로워요. 나 지금 슬퍼요. 이렇게 해야 할 줄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용서하세요. 나 아직 당신을 보내지 못했어요.
뭐 갖가지 행사가 많습니다만은 금년에 제1회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오늘 같이 이렇게 축하하고 모두 참여하신 행사는 정선 아리랑제 21번째라고 합니다만은 이 중에서도 꽃이라고 하는 행사에 이고장의 미의 사절 그러니까 황기아가 씨는 금년이 1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이고장의 홍보를 위해서 아름다움을 자랑하면서 여러분을 대표할 아름다운 미녀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황기 아가씨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아이고. 네, 자 인사들 하시고요. 네, 자 인사하세요. 아이고 또 큰절을 하시는구나. 누구라고 인사하세요? 자기소개. 예, 제 이름 한기 아가씨 진 김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 한기 아가씨 선이민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기 아가씨 미전미란입니다. 나는 어디가 타에 더 미가 덮여서 진이 됐다 생각하십니까? 좀 봐주실래요? 어허, 무릎을 아유 그렇죠. 예. 보조개가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보조개가 예. 근데 제가 보기엔 또 여기 좀 보세요. 그리고 꼭꼭 찔리는 꼭꼭꼭꼭이 또 매력이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진선미를 뽑히셨으니까 1년 동안 예. 이고장의 홍보를 위해서 또 이고장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할 텐데 각오가 되셨습니까? 그럼요. 뽑아주신 네. 데 대해서 네. 그 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 세 명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직한 말씀. 자, 이렇게 뭐 그냥 각기 다 다른 걸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게 황기인가요? 예, 황기. 아, 이게 황기.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왜 황기입니까? 이 황기는 네. 색깔이 황색이라서 그 황자와 그리고 기가 그러니까 몸을 좋게 한다는 그 기자로서 네. 보약 중에 아주 으뜸으로 속합니다. 아유 그렇죠. 색깔이 황색이라서 황 누르황자. 예. 그리고 우리 몸엔 뭐 기지요 뭐 그죠? 예. 그죠? 기가 살아야지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황기네요. 이제 사람 몸에 좋군요 이게. 예. 자, 요건 뭔가요? 여기다 구우는 건가요? 예. 요거는 여기다 넣어서 구하라. 아 황기 백숙인데요. 아 여기 들었네요. 네. 아 황기 백숙. 여러분들 황기 네. 백숙이 얼마나 좋은지 정선분들이니까 다들 잘 아시겠죠? 네. 송혜 선생님이 황기 백숙 네. 못 드셔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왔는데 네. 한번 이 맛있는 네. 닭과 황기 네. 이거 황기를 넣어서 아, 황기. 황기를 네. 먹으면서 자란 닭이라서 네. 굉장히 토종 닭이에요. 아. 굉장히 맛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말 푸짐한 선물을 주셔서 자 나오신 미녀들에게 1년간 이고장의 홍보를 위해서 애써달라고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노래합시다. 무슨 노래 하실래요? 소양강 처녀. 네, 세 분이서 소양강 처녀 보내드립니다. 소양강 처녀. 열심히 해주세요. 자, 다음 남자분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보라나 대표 김대용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불러드립니다. 봄이 오면 강산에 꽃이 피고
꽃들이 만발하네 가을이면 강산에 단풍 들고 겨울이면 아이들의 눈장난 아하 아름다운 아하 우리 강산 봄 여름 나왔습니다. 여자분 인사하세요. 사랑하는 미시죠. 신미순입니다. 돌이키지 마 불러드립니다. 모든 것이 지금 시작이야. 부르셨습니다. 자, 다음 분 또 인사하세요. 국제전화는 001, 시외전화는 지역번호부터 누르세요. 정선전화국의 영원한 젊은 오빠 전성토입니다. 동선화 연정 부르드립니다. 손 내면 폭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동선화라 부르리 더 이상 참지 못할 그리움을 가슴 깊이 물들이 좋습니다. 다음 분 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톡톡 튀는 여자 나무니입니다. 또 만났네요. 불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그냥 노래 잘 부르셨네. 또 만났네요. 근데요 오늘 저 정선이 와 보니까 저쪽에 응원단인가요? 남은희 씨? 네. 아이고 저 불안하다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네. 뭐 저렇게들 나오시니까 든든하지요. 뭐 정선하면은 뭐 그래도 자랑거리가 뭡니까?
정선하면 네. 뭐니 뭐니 해도 정선 아리랑이 뭐 최고지요 뭐. 그렇지요. 정선하면 뭐니 뭐니 해도 정선 아리랑 최고지요 뭐. 아까 뭐에다가 뭐 싸서 뭐 발라먹고 나면은 뭐 이마에서 장작을 패도 모른대는데 그것도 좋구만 좋지만은 정선 아리랑이 최고지요. 예. 우리 정선 아리랑 한번 해볼까요? 그럼요.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볼까요? 예. 근데 뭐 혼자 하시는 것보다도 정선 아리랑은 여러분들 다 하시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하죠. 예. 같이. 자, 우리 객석에서 정선 아리랑 자신 있는 분들 나와주세요. 네, 나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양쪽에 볼록머리 하고 아주 그냥 요거 마이크 잡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두 분인데 자 정선 아리랑 같이 부를 거죠 두 분이? 네. 네,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하시고요. 잘났던지 못났던지 열거매고 찌거매고 장치다리 곰배파리 도가니 나무지게 위에 연전성냥 걸머지고 강릉 삼척에 소금 사러 가셨는데 우리 서방님은 자꾸 까꾸 머리 까꾸 신꾸 팽이 짓고서 금강산 12,000봉에 아들 딸 날라고 빌러갔지. 이러지? 네. 수고하신 두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가져가. 그 마이크 기념으로 하나 주는 거니까 가져가. 자, 그러면 다음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초대 가수 모시겠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체구에 아주 안팡진 노래 여러분들 남자여라는 노래라든가 똔방각하 그러면 이름이 생각나시죠? 현지양이 나와서 신곡으로 세상 사는 이야기 재미있는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오세요. 전복이 올 식생한 거 좀 가져왔는가? 어서 나오세요. 여러분의 기다리나 전복이가 와서 내가 아저씨
전군 노래자랑 정선군 편 또 다음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윤영근입니다. 아이고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가시는 분이 잘 나가는 노래자랑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그러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네. 네.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그냥 좀 초조하셨겠어요. 너무 많이 기다려가지고 네. 목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하, 목소리를 한번. 예. 아, 좋죠. 한번 해보시죠. 소리를. 네. 환기닭 잡수셨죠? 네, 환기닭. 저는 토종닭 소리를 한번 내면서 네. 목을 한번 풀고 한번 노래를 하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십시오. 아우. 예. 아이고. 끝날 때 아우 그러는 게 재밌네요. 노래합시다. 무슨 노래 하실래요? 59년 왕십리입니다. 네, 59년 왕십리 좋습니다. 정미라고 해요. 밤안개를 불러드립니다. 여자분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꼬마 인형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하루라 시간을
세상에 태어나서 난 처음 당신을 알고 말았죠. 말없이 흐르던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은 아무도 세고 말았죠. 늦어도 그날까지 약속만을 남겨둔 채로 그러면은 결과가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 뭐 정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것 같으네요. 점수가 모아지는 동안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초대 가수 모시겠습니다. 옥경이 삼호곡에 이어서 가버린 사랑으로 여러분과 너무나도 친한 태진아 씨가 나오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가버린 사랑.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속에 새겼거늘 무정할사 그대로다. 나의 두고 어디 갔나. 몸만 가니 나는 이 몸 어리하리. 마음속에 새겼거늘 무정할 사 그대로다. 나의 두고 어디 갔나. 자, 제가 들고 있는 요 쪽지 안에 노래자랑 입상자가 적혀 있습니다. 우선 인기상, 우수상, 최우수상 이 입상하신 분들에게는 농협중앙회에서 드리는 우리 농산물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기상입니다. 인기상. 네, 재미있는 사투리로 작은 행복을 엮어주신 분들 두 분, 정정교 씨, 유복순 씨.
네, 축하합니다. 네, 현지 양이 입상 메달을 걸어드리고 우리 농산물 상품권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은 두 팀이 뽑혔습니다. 우수상 먼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불러주신 김대용 씨.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연 양의 입상 메달 걸어드리고 네, 20만 원에 해당하는 농산물 상품권을 선물드렸습니다. 조그마한 분들이 재주가 있단 말이야. 자, 다음 우수상 두 번째 분. 꼬마 인형을 불러주신 김명희 씨. 네, 축하합니다. 네, 현지 양의 입상 메달을 걸어드리고 20만 원에 해당하는 우리 농산물 상품권을 선물드렸습니다.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오늘의 최우수상. 밤이면 밤마다 불러주신 김정란 씨.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태진아 씨가 입상 메달 걸어드리고 우리 농산물 상품권 30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이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전국에서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 21번째 맞는 정선 아리랑, 정말로 이 축제에 나오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최우수상 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오늘 순서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